요! 멋진 차 끌고 왔는데? 자, 잡아. 트렁크 열 줄 몰라. 아, 야. 야, 이거 완전 오프로드 차 아니야? 어, 차가 예쁜 거 같아. 야, 어우, 야, 이거. 와. 직업병? 너의 운전 스타일을 봐야겠네. 나는 진짜 옆에 탄 사람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운전식을 선택해. 휴게소 한번 갈 거지? 어, 휴게소 가서 뭐 하나 먹자. 그래. 아, 날씨가 근데 일단은 나 더워. 지금 히트텍 너무 많이 입었나 봐. 바짝 쫄았었거든. 나도 야, 긴장 엄청 했어. 추울까 봐. 이게 추우면은 노래할 때 호흡할 때 폐 얼거든. 기침나, 진짜 기침나. 아니, 오늘 목 컨디션 어떤데? 안 좋지. 아, 그럼 좋아. 안 좋을수록 좋아. 야, 완전 인싸 아니야? 여기서 아는 사람을 봐. 노래 부르긴 딱 좋은데? 근데 엄청 많아. 더울 거야. 나도 2021년 새해 캠핑을 너와 함께 할 줄 꿈에도 몰랐다. 아니, 텐트는 너가 쳐야 돼. 나는 너 일단 특전사잖아. 야, 특전사에서 무슨 포롱을 써. 민호야, 어? 잡아줘봐. 그게 양 맞아. 그러면 이거 있지, 이거 끝에 요거. 요거 잡고 펼치세요. 어, 잠깐만. 좀 더. 좀 입구 어디야? 가야 돼. 문을 어디로 할까? 이쪽으로. 호수쪽, 호수쪽. 아, 그 나를 보게 할까? 우리 여기서 밥을 먹을 거야. 그러니까. 아니, 민호는 너희 집이 아니잖아, 지금. 얘는 프라이버시를 생각하고 있어, 여기서. 아, 너 여기 잘 거야? 잘 건 아닌데. 그래도 텐트에 우리가 누웠을 때 뷰가 보여야지 돌을 볼 순 없다. 아, 삼각형으로 이렇게, 이렇게 돼 있는 입구가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어? 너 치고 싶은 대로 쳐. 텐트는 자네 소유야. 자네가 주인이야. 아니야, 봐봐. 아니야, 아니야. 이거를 잘 해야 돼, 이거를. 이거 나중에 다 뽑고 다시 한다. 그럼 입구 방향으로 이렇게 줄을 길게 내버려야 돼. 어. 그러면은 입구를 일로 내면 이 줄이 여기까지 아마 올 거야. 괜찮아? 안 괜찮아. 되지. 그러면 돌려. 그 호수비로 가자. 호수, 호수비. 오케이. 요 정도. 여기가 좋다. 나 뭔가 벌써부터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기분 탓일까? 뭐가 잘못돼? 이거 지금 어느 세월에 하고 어느 세월에 밥을 먹고 기초작업 잡았으면은 다 된 거야 이제. 승기 망치질하는 거 슬로우로 찍어줘야 돼? 야, 무슨 병강쇠도 아니고 망치질을 뭐하러 슬로우로 찍어. 오, 진지한데. 민호야, 민호야, 저거 좀 잡고 있어 줄래? 아니, 설명서가 없냐, 테이블이?
야, 이거 더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아니, 아니. 이거를 일단 세워가지고, 이걸 네가 세우고 있어 봐봐. 아, 그거 다 안 박아도 돼. 그거 못 뽑아. 성격상 잘 안 박으면은. 어? 이거 뭐야? 왜 입구가 여기야? 어? 양쪽 다 있어요. 아. 너희 집 생각하지 좀 말라고, 진짜. 아, 얘 왜 자꾸 자기 집을 만들려고 그래. 됐어, 이제. 요거 이제 놓아도 돼요. 승기야, 빡세게 하란 말이야. 응? 어? 힘 아주 싹 빠지게, 노래가 아주 편안하게 나오게. 민호야, 내일 찍을까? 내일 찍어야 될 것 같아. 승기야, 재밌는 거지? 재밌어. 역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구만. 야, 근데 내 영역을 침범했는데? 뭐가? 이게 왜 여기까지 나와? 야, 여기까지 가, 옆으로 가야 돼. 미관을 해치는데? 진짜 말하지만 이거 너희 집 아니라고 얘기했지. 정확히 해야지. 여기 이게 있는데 지금 여길 넘어오는 이유는 뭐지? 아니, 그 베이스만 안 넘어오면 되는 거야. 야, 고기라도 좀 구워놔. 윤호야, 배고프다. 아, 쟤 일만 시키고 진짜. 아, 운전 내가 할 거 그랬어, 이럴 줄 알았으면. 아, 이걸 언제 다 세팅하지? 승기야. 응. 캠핑은 쉬러 오는 게 캠핑 아니냐? 너가 진짜 캠핑을 잘 모르는구나. 그건 남이 쳐줬을 때 쉴 수 있는 거야. 아니, 텐트는 네가 치고 있는데 왜 나는 앞이 깜깜하냐? 야, 뭐라도 좀 굽고 있어. 찾아봐야 돼, 이거 불 지피는 거. 뭘 찾아와? 불 지필 줄 몰라. 아, 정말 초짜랑 일 못하겠다. 야, 나 진짜 배고파. 알았어, 알았어. 우리 가수 배고파 안 돼. 승기야, 식혜 좀 줄까? 식혜 줘봐. 식혜 맛있겠다. 식혜 해온 거야? 해온 것 같은 맛의 식혜를 사왔지. 와. 식혜가 얼었어, 근데. 너 그 마트에서 사온 거 그냥 빼왔지, 냉동실에서? 아니야, 씨. 어제 빼놔야지. 아니야, 아니야. 그 오늘 아침에 사온 거니까 그래. 아니야, 의심하지 마.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목 관리해야지. 아, 기운 앞에 이거 코치 한 번만 줘. 아, 진짜 이거. 와, 이거 쓰러지네. 이거 뭐야? 나랑 밀당을 해서 이게 내가 명단 아니, 캠핑 하나도 안 해봤고 누가 캠핑 명단을 갖고 와. 이거 내가 타코. 아니, 진짜. 아니, 막 고마워. 나 너무너무 친하, 진짜. 아, 아, 유경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블로그 불편하게 얘기해. 네. 아, 여기는 이렇게 뭐 붙어 있는 것도 없네.
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. 여전히 빈틈이 많고 부족하고 세상이 그저 너무 어렵고 무섭기만 해. 숱한 관계 속에서 울고 또 웃고 이젠 알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순간 모든 게 많이 낯설고 주저앉게 돼. 선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. 조금은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흔들리는 마음 기댈 곳이 없어. 여전히 모르는 것들 투성이고 어렵긴 해도 내 길을 걸어 가보려고 해. 고맙습니다.